우리 지역의 알고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성북군의 주민 자치의 소식들로 모아봤는데요. 9월 마지막 주 성북마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의 줄임말 아나바다 운동을 기억하시나요? 아나바다 운동은 1988년 IMF 구제금융 요청 사태 때 등장했던 국민 운동이었는데요. 요즘 고물가 시대를 대비하여 도남 일동 주민 자치회에서 준비한 아나바다 축제 한마당이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도남 일동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플리마켓, 도남일동 사진전, 아동 미술 전시, 추억의 놀이마당, 먹거리마당, 체험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버려지는 물품을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인 아나바다 축제 한마당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뜻깊은 나눔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을 텐데요. 때로는 반려견이, 때로는 가까운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되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다음 달 10월 14일까지 정릉일동 주민자치회에서는 나의 가족에 관한 사진과 사연을 받아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응모 자격은 정릉일동 주민이며 접수 방법은 정릉일동 주민자치회 이메일과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릉일동 주민들의 행복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에 정릉일동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안안동 주민센터 가을맞이 10월 특강 안내입니다. 먼저 만 6세에서 10세 아동을 위한 꽃 인형 풍선 만들기인데요. 아동과 보호자는 한 반당 10쌍씩 모집하며 총 4개의 반으로 운영됩니다. 두 번째 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EM 제품 만들기입니다. 준비물은 1리터 물병 2개와 쌀뜨물 700ml를 들고 오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성북구 구민이며 접수는 성북구청 학습 포털이나 안암동 주민센터 2층에서 방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주민의 대표성과 책임을 갖고 우리 동네의 문제와 어려움을 함께 논의,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민대표 기구인 성북구 주민자치에서 제2기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주민자치학교 수료 후 공개추첨 선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의 제2기가 출범합니다. 도남1동, 도남2동, 안암동, 정릉1동, 정릉3동, 정릉4동, 기름2동, 월곡1동, 장위2동, 장위3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위에서 방문 접수나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10월 20일까지입니다. 동네의 다양한 의제와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주민자치회 의원 모집에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북동 주민자치회에서 이번 주 9월 30일과 10월 1일 양 이틀간 열리는 성북동 밤 마실 축제에 참여하여 거리 환경을 위한 분리배출 실태 조사단 참여자 모집 및 성북로 쓰레기통 설치 찬반 의견 등을 조사합니다. 우산수리, 폐화분을 활용한 반려식물 심기 등 자원순환 프로젝트 홍보도 같이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